트위치 하이라이트 5. 오늘은 배그를 할 건데 지 누님이랑 오늘은 배그를 할 건데 일단 팔을 걷어붙이고 그럼 마인드적인 준비를 하자 얘들아. 오늘 먹이업분이랑 같이 합동 방송하니까 마인드 준비하자. 했다 얘들아. 마음의 준비했다. 아니 아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들어오고 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얘들아 진우님이시다. 아유, 네 한이님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아유, 김진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아, 안 그래도 지금 이미 진우님 방에서 많은 분들이 네. 오셔가지고 팔로우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먹이업. 저는 먹이업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죠. 아니고요. 네, 저 백수입니다. 네. 아 백수. 아 백수. 네, 백수 섹시하지이십니까? 네. 아니요, 가수 또 누가 이상한 소리 했나요 혹시? 섹시하지라 그러던 섹시하지 아니었어요? 아 그거 소주 한 잔이에요. 소주 한 잔입니다. 네, 임성경 씨 팬이라 가지고 네. 아하 아 시옷 히읗이 소주 한 잔의 줄임말이었군요. 아 네네네. 아, 네. 네 제가 잘못 사람들이 제가 소주 한 잔 좋아해가지고 아, 소주 한 잔을 좋아하시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또 어떤 분은 아, 네, 그 혹시 예. 저 네네 아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지금 물어봤어요 시청자분들한테 진우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랬더니 뭐 네. 섹시한 진우 핫한 진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약간 병약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맞나요? 어 앞에 전자는 잘 모르겠고요 요즘 병약한 건 맞습니다. 맨날 네. 집에서 뱀파이어 마냥 햇빛 못 보고 지냈더니 비타민 D 부족해가지고 네. 별의별 합병증이 다 오더라고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비타민 D 못 바, 햇빛 안 받으면 진짜 병 걸려요. 조심하세요. 맞아요. 아니, 예, 저 95년생. 지금 24살이고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25살입니다. 예, 저는 아, 네. 19살이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네요. 아, 진짜요? 예. 전 19살이고 미료 씨 팬이거든요. 아, 예. 아, 네. 지금 주변에 9살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 가지고 그렇게 아, 뭐 신기하진 않지만. 아, 신기하지 않구나. 네. 지금 목소리로도 네. 보세요. 19살 같지 않나요? 저 이거 초면에 실례되는 말씀 드릴까봐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혹시 저 뭐 사투리 같은 거 쓰나요 저? 혹시 그럼 부모님 고향이 어디예요? 부모님 충청도 분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예. 네. 그러신 것 같았어요. 혹시 뭐 억양이 있나요 저 말에? 네 모르셨어요? 네 저 되게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서울만 쓴다고 아. 생각했는데. 아 시청자분들 중에 아무도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 네.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저는 순천 출신이거든요. 여기 아. 루인스 가요. 네. 그래가지고 아, 네, 제가 약간 난. 처음 가보는데. 네네. 진짜요? 전. 네. 난 익어서 제가 억양이 난 익어서 그래서 제가 알아봤나봐요. 아. 네. 순천이 충청도는 아니지만. 아유, 어. 그래도 억양이 네 제가 억양이 있나 보네요. 그러면은 한번 배틀그라운드 재밌게 즐겨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오우. 첫 번째 스타트는 루인즈군요. 와 정말 신나는 배틀그라운드 세계로 한번 떠나봐요. 지금 여기서 네. 오늘도 잡을까요 그러면? 아니요 네. 안 잡을 건데요. 굉장히 조심성이 많으시군요. 네 저 따라오세요. 그냥 따라오세요. 님 모처럼 복음 먹었는데 죽고 싶어요? 네. 여러분 네, 캠으로 아닌데. 못 가려서 채팅창으로 좀 가려볼게요. 네, 가려질지 모르겠지만 뭐요? 굉장히 조심성이 많으시군요. 네, 조심성이라뇨. 산호군 원래 이렇게 플레이하던 겁니다. 아, 님이 별로 플레이를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의 14 생존까지는 닌자처럼 절대 적에게 우리의 위치를 알리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되게 구체적이네요. 14 생존 정도. 네, 14 생존까지는 이렇게 닌자로 플레이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더 이상. 원이 좁아져 있으니까 그게 따라가도록 할게요. 저는 뭐 네네 저의 네. 저의 산옥 철학관입니다. 철학 19살인 여고생인 저의 촉으로는 이미 여기를 털고 빠진 걸로 보입니다. 문 열려 있는 걸로 봐서는 아닙니다. 아 저기 배 타고 가네요. 지금 저기 NW 방향 보시면은 네
이제 배 타고 강 건너갔어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우리는 절대 싸워주지 않고 우리의 위치를 들치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보세요. 성견지명 지리죠? 네. 배틀그라운드의 정적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닌자 플레이. 네. 그리고 원 좁혀진 거 보세요. 제가 여기로 넘어오자고 한 거 잘했죠? 네. 저희는 오늘 닌자다. 네. 14생조까지. 아. 알거든요. 저도 눈이 있거든요. 안락한 제자리입니다. 제 보금자리를 뺏는 건 양보해 드릴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거기 그렇게 있지 마세요. 오세요. 우리는 센터로 갑니다. 센터. 그냥 최대한. 가버리시네. 저도 같이 가요. 알아서 잘 오시겠죠. 네. 네, 왔습니다. 이따가 애답 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네. 네. 아, 근데 그러면 이거 옷 벗어야겠다. 그렇죠. 예, 네, 벗어요. 있는... 우리 같이 네. 벗을까요? 아하. 아니요, 저는 안 벗을게요. 네. 아니, 지금 채팅창에서 이분 찐 19살이냐고. 저 보세요. 저 19살로 보인다니까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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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전화 와가지고요. 네. 아, 예, 예. 통화도 하느라. 네. 네, 네, 네. 아, 지금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네, 무슨 말 하셨죠?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어디까지 가나요? 저기 주황색 핑치킨 데까지 가면 되나요? 저기 네. 엄청할 때 있나요? 매력이 넘어서. 아, 그럼요. 널렸어요. Follow me. 오케이, 그럼 좀. 오케이, 총소리 나니까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언니 지금 1500명 넘는 시청자 앞에서 진우님 오더하는 중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 아니 근데 진우님이 배그를 안 한지 쉬신지 좀 됐대. 내가 오더해도 되는 부분이야 얘들아. 어 그러지 마. 맞아요. 저 쉰지 좀 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자리 하나 잡으셨네. 나도 여기 누워있어야겠다. 오케이. 내 자리. 좋았다. 하... 이게요. 총소리 나면 무조건 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안개맵이네요. 밝기를 좀 알겠습니다. 낮출게요. 밝기를 0으로 낮추겠습니다.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밝게 낮추다가 총 쐈어. 아니 본인 소식과 본인 놀라시면 어떡해요. 아 원래 19살은 잘 놀래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아니 네. 아, 뭐 제가 여고생이었던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시니까. 네. 네. 이거 근데 산옥이 안개가 있었다가 나중에 사라지죠 점점? 네, 있다가 사라지고. 아 맞다. 사라지다. 혹시 이거 AR 소음기 필요하세요? 이거 아까 들리려고 주고. 아 아니야, 노르노르노르노르노르 안 필요해요. 아씨. 어차피 두 개 있어가지고 하나 그래. 쓰세요 이거. 네. 근데 이거 소음기 끼면은 잘 안 맞지 않아요 오히려? 네네. 소음기는 그냥 딱 취향 정도인 것 같아요.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소음기 특유의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쓰시고 아니면 연발 쓰시는 분들 보정기 쓰시고 그냥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오, 네. 원 바뀌었죠? 자, 봅시다. 우리 지금 자리 되게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곧 적들이 올 네. 거예요. 흰색 원 바깥에서. 네. 오케이. 우리 쿼리에서 올라오는 애들을 우리가 소탕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쪽에서 오는 애들. 여긴가요? 네, 2번 핑 쪽으로 아마 올라올 거예요. 아니면 이쪽으로 소탕 오던가. 소탕 당하면 어떡하나요? 그럼 끝나는 거죠, 뭐. 그러면 다음 판 가는 겁니다. 사이좋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제가 배그를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님들. 배워야 해요. 여러분, 아니 지금 뭐 하고 그래 누워요. 아니 네, 뭐 하... 아니 아니랄게 아니 죄송합니다. 오케이. 아니랄게요. 좋았어요. 네. 네. 안개맵이니까 더더욱 다리 네네 네. 다리 지나갈까봐 한번 풀어주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냥 여기 누워 있을게요. 저 혹시 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저 감시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둘 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하니님 그 네.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혹시 그 일부러 풀 밖으로 나와 계신 거죠, 살짝? 제가 풀 밖으로 나와 있나요? 네, 살짝 나와 계신데요, 지금? 어, 네, 좋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아, 이래서 흰색 네, 헬멧은 안 돼. 배틀그라운드를 잘 몰라서. 혹시 이거 3쪽 쓰실래요? 어차피 뭐 3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을 것 같은데죠? 네, 주세요. 오케이. 저한테 징크스가 있어요. 제가 3뚝을 받으면 이기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치킨을 오케이. 먹는. 네. 믿어볼게요. 네. 네. 맞나? 믿어보겠습니다. 이거. 맞았던 것 같아요. 본인 징크스인데 본인이 만나고 가시면 어떡해요. 아, 좀 예전 징크스라 좀 기억을 더듬어 봐야겠습니다. 네. 하니님은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 그럼 언제 하신 거예요? 전 어제 했습니다.
지금 아 진짜요? 오래되셨다면서요? 아까 그러니까 좀 오래 쉬었다가 어제랑 이제 예, 좀 최근에 좀 다시 한다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 저희 앞으로 이따가 나아가야 될길 쪽에 한 이쯤에서 교전하고 있는 거네요. 여기 노란색 빈 쪽.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부트캠프 섬으로 아마 원이 좁혀질 건데 1번 핑이 아마 가장 원의 중심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그 오래 하시면은 막그 원이나 게임 흘러가는 거에 막 이제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 봐요. 막 어디로 좁혀질지. 예. 아, 이거는 진짜 이건 아무도 몰라. 나만이 갖고 있는 촉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나 배웠어요. 뭐죠? 안개 맵에서는 아래쪽 자리가 더 유리하다. 고지대보다 저지대가 더 아. 유리하다.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쓸모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 네, 그거 맞아요. 고지대에 있으면은 안개가 살짝 덮여요. 아, 그렇구나. 네, 안개가 살짝 덮여요. 이게 지금 패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저 움직일까요? 제가 누워 있을까요, 그냥 계속? 어머, 내 촉이 틀려버렸다. 어떡하지? 움직여야 돼. We go up. Follow me. Just follow me. 이제부터는 싸움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Oh my god. 자, 와, 이제 저. 바로 옆에서 싸우네. 네. 예. 아, 이쪽 섬이 아니라 저 위쪽 섬이네요. 철학권이 네, 이 많. 방에서 소리 나고. 네. 아, 무시하세요. 네네. 네. 어차피 안개맵이라 알겠습니다. 안 보여요, 애들한테. 우린 그냥 14생존까지 계속 살아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생존 게임이니까. 아, 네. 네. 확실하시네요. 정말 14생존까지. 얼추 14면 되더라고요. 스쿼드에서 14인데, 듀오는 모르겠네요. 듀오도 맞지 아, 주로 않을까요? 속가다 하시는군요. 네네. 아, 일단 인서크론 할수 있겠고요. 총을 한번 손에 쥐어봅니다, 이제. 정말 계속 맨손으로 뛰고 계셨던 거예요? 네. 와우. 겁없는 여자였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앞에 사람 있어요. 바로 앞에. 20방향? 안 쏠게요. 15명이니까 14명 되면 썼었는데 15명이니까 저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잘 배워가지고 N방향 여기 바로 25m 앞에 있거든요. 여기 25m 100m 앞에 아, 쏘면 안 돼요. 여기 쏘면 안 돌, 됩니다. 네, 네. 절벽 건너서 안네 쏘고 됩니다. 있어요. 네. 아직 15명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바로 내 앞에 있구나. 아, 네, 지금 다른 애들이랑 교전하네요. 저희 말고도 그러면 이때 다른 빠지죠. 빠져, 상황에서. 빠져, 빠져. 야, 수영해, 네, 수영해. 주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배그 1타 강사. 네. 좋습니다. 쟤네들 싸우고 있을 때 어그로 끌렸을 때 수영하는 겁니다. 아, 근데 자기가 전방에, 쏘고 오네요. 전방에 절벽에 애들 있다. 오케이. 네. 이제 310 절벽에 애들 있어요. 한명 뛰어가는 거 봤어요. 알겠습니다. 오우, 쉣. 이걸 한 대를 맞추네. 잘 맞춘다, 쟤. 내 앞에 보급 실하냐? 미안해요. 진짜 잘 맞춘다. 저거 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원래 저보다 잘하는 애기예요. 이게 바로 노후 듀오. 사망. 이게 바로 듀오. 듀오란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마 이사하셨어요? 님이 죽는데 제가 혼자 살아남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